연일 하락하고 있는 추세잖아, 지금. 응. 올해 들어서만 40%가 하락이 됐대. 이제 내일 모레면 실적 발표가 나와요, 또. 그렇지. 테슬라 주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지금 이 상황을. 그러니까. 오랜만에 저희가 또 차를 빌려서 몬트리올 외곽으로 갑니다. 1시간 반 정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갈 건데요. 일단 차를 먼저 픽업을 하고 출발을 해보도록 하죠. 저희가 오늘 온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에도 테슬라 충전기가 탑재가 돼 있고요. 우와, 진짜 좋다. 욕조가 이렇게 밖에 풍경 보면서 욕조를 하라고 이렇게 돼 있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체크인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생각보다 여기 굉장히 쾌적하고 조용하고 지금도 평일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저희는 좀 이따가 여기서 휴식을 좀 취할 예정인데, 오면서 인터넷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사실 주식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오늘 못 봤어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주식장을 봤는데 웬걸 제 예상과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종동 리스크가 있으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거래량이 적을 줄 알았거든? 근데 생각보다 거래량이 좀 많고, 지금 오늘 나스닥, 다우존스, S&P 지금 다 빨간색으로 전환을 해버렸네. 나스닥만 치면 지금 1.1%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태고, 아침만 해도 이렇게 내려가는 추세였거든? 근데 다시 이거를 말아 올렸어. 그렇지. 그래서 다른 이제 개인 종목들을 본 거지. 다른 것들을 오르고 있는데 테슬라가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얘기를 나눠보자. 왜냐면 테슬라를 갖고 계신 주주분들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되게 많잖아요. 저는 한때 갖고 있었고, 지금 현재 여기는 전 갖고 주주죠. 있죠. 지금 테슬라가 연일 하락하고 있는 추세잖아, 지금. 올해 들어서만 40%가 하락이 되대. 크게 하락한 거지. 그렇게 하락을 하고 있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야. 고점 대비로는 반토막 이상 난 거니까. 고점이 뭐 그치. 400몇 대였는데 액면 분할한 이후로 지금 140불 대니까 주주분들은 불안하실 거야. 신념을 가지고 투자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렇게 계속 연일 하락을 하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제 앞으로 좀 떨어내야 되나 하면서 많은 정보를 찾아보잖아.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지금 계속 우리도 찾아봤잖아. 이런 상황에서 이 테슬라 기업 자체를 어떻게 봐야 되냐? 나 같은 주린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떻게 계속 떨어지면은 물리잖아요. 탈출을 하고 싶어? 나의 피 같은 돈이 묶여 있기 때문에 쉽게 탈출 못하지. 손절을 하는 게 너무 어렵다. 그치. 그래서 손절 연습을 늘 해야 된다고도 얘기를 했고. 쉽지 않아. 하지만 쉽지 않지. 이제 내일 모레면 실적 발표가 나와요, 또. 그렇지. 어떤 분들은 이게 이미 선 반영이 된 상태에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이거는 때까지 그냥 악재들이 계속 뉴스가 안 좋고 앞으로의 매출 같은 것도 안 좋을 것 같으니까 그냥 떨어지는 걸 수도 있고, 테슬라 주주로서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일전 영상에서 얘기 잠깐 했었는데,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정리를 했지만 이제 남아있는 게 테슬라란 말이야. 나도 어떻게 보면 물린 거야. 근데 이제 이것도 마음가짐에 따라서 다른 건데, 나는 물렸다고 생각하지 않아. 만약에 그랬으면은 이게 기업에 계속 안 좋은 것만 부각이 되고 나한테 불안하다는 심리가 들었으면은 팔았겠지. 나는 손절을 해본 경험들이 많으니까. 이미 그 목표가에 왔을 때에 손절을 했겠지만, 손절을 안한 이유가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 괜찮아. 장기적으로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진짜 이거는 그리고 장기 투자의 주머니로서 담은 거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고 있지. 그리고 북미에 살면서, 너도 아까 이제 오면서 봤잖아. 테슬라가 얼마나 이 도로에, 지금 북미 도로에 많이 다니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 밴쿠버 갔을 때 봤잖아. 얼마나 그 많은 테슬라들이 있으며. 그리고 제일 여기 와서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충전 인프라거든. 근데 생각보다 괜찮잖아. 충전하는 곳다 있고. 그게 뭐 이제 개수가 그렇게 우리나라 아울렛 같은데 이렇게 깔려있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비상시에 다 충전할 수 있게끔, 그리고 적어도 호텔이든 어디든 잠깐씩 잠깐씩 설때다 이렇게 충전이, 급속 충전은 하게끔 돼 있단 말이야. 도심에는 다잘돼 있어. 길거리에 대부분 다 전기차저가 있고, 그니까. 그리고 여기는 우리나라 다르게 주택들이 되게 많잖아. 그렇지. 각자 보급이 돼 있지. 자기 충전 그 보급이 돼 있으니까, 뭐 우리나라 저기 아파트에 모여 사는 그런 또 문화랑은 또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생각보다 테슬라가 많이 자리가 잡혀 있다라고 이제 우리 눈에는 보이는 거지만, 그렇지. 또 앞으로의 이 매출에 있어서는 어떨지는 모르는 거잖아. 그렇지.
결국에 그 테슬라 기업의 가치를 얘기해주고, 그리고 이 기업이 돈을 번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전기차의 판매량에서 나오는 거니까. 근데 그 판매량이 예전에 비해서 혹은 기대에 비해서는 지금 떨어지는 건 사실이란 말이야. 그렇지. 근데 그 판매량이 떨어지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데 가장 큰 부분은 결국에 이제 전기차로의 시대의 전환이 생각보다는 늦는 거지. 막 이제 중국이랑 경쟁해야 되고 가격 경쟁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를 따라잡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무리가 아니냐. 그래서 그럼. 그걸 좀 미루자라고 하는 이제 세계적인 어떤 또 그런 흐름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기대치가 높아서 그런 건 아닐까도 이제 의심이 되는 거지. 기대치가 너무 아, 높은 너무 거지. 높았다, 우리가? 그거를, 그리고 주식은 이제 이미 선반영을 해버렸고, 그럼 거품인 건가? 거품이 꺼지고 있는 거로 볼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판매량이 이제 더 받쳐주게끔 하려면은 지금 현재는 이제 테슬라 가격이 그렇게 싼 편은 아니니까, 그리고 고급 제품군의 그런 약간 모델들을 갖추고 있고, 그치. 저가 라인은 없는 상태인데, 그걸 이제 원래 모델2라는 자동차를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그걸 출시를 한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조금씩 지연이 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테슬라 기업의 자체의 역사를 아시는 분들이면 알 거라고 생각해. 항상 머스크가 뭔가 얘기를 했을 때 바로바로 그 기간에 맞춰서 되지는 않았어. 항상 이제 뭐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조금씩 밀리고 했던 적은 있지만, 머스크가 뱉었던 그런 그큰 그림들이나 머스크 본인이 계획했던 그런 플랜들은 전부 다 지금 실행이 되고 있단 말이야. 다만 속도의 차이인 거지. 그렇지. 근데 이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뭔가 한번 이렇게 계획이 빠그라지거나 할때 불안하지. 불안해지는 거지. 혹시 이걸 못해가지고 성과를 못 내면은 매출에든지 영향을 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미래에 대한 그런 그 성장 동력을 잃는 게 아닌가, 이런 거를 그럼. 이제 걱정을 주주로서는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냥 내가 봤을 때는 속도의 인 차이일 것 같다. 인거 같다라고 보니까는 손절을 안한 거지. 나도 여전히 이제 그 테슬라에 대한 믿음이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땐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많다. 그럼 나는 그렇게 봐. 충분히 여지가 많아. 그리고 얼마 전에 내가 이제 또 관련 자료를 찾아보는데, 유튜브에 요즘에 보면, 특히 이제 여기 북미 유튜브권에서 그렇게 활동하는 분들을 영상을 보니까, 이 자율주행, 그러니까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해서 FSD 그 기술이 요번에 이제 그 업데이트가 좀 됐단 말이야. 그거를 전문적으로 테스트하는 유튜버가 있어. 그래서 그 영상을 이제 보니까, 물론 이제 우리나라랑은 좀 약간 적용되는 상황이 달라. 근데 여기는 땅덩이가 더 커서 세부 디테일을 모을 수, 뭐,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한 때도 있었어, 내가. 근데 그 영상을 보고 테스트했던 그런 자료들을 보니까, 오, 엄청난 거야, 이게 생각보다. 이번에 이제 그 업데이트된 프로그램들이 구동도 생각보다 잘 되고, 근데 이게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당연히 오류도 있을 수 있겠지. 그렇지. 그런 불안 요소는 있지만, 근데 테스트된 영상만을 봤을 때는, 오, 기술력이, 와, 이 정도면은 거의 진짜 자율주행이라고 불릴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야. 그 운전하고 테스트한 분도 얘기한 게, 그러니까 확실히 기존 버전에 비해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 사람은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여태까지 한거 중에서 어쨌든 혁신적인 변화라고 불릴 만은 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조금 더 정교하게만 이게 프로그램을 완성하게 되면은 나쁘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 그 과학 영화든 그런 그 상상 속의 SF에서 실현되는 그런 자동차들을 머지않은 미래에 진짜 만나볼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도 갖게 되지. 어쨌든 앞으로의 이 기술력이 괜찮을 것 같다. 나는 그렇게 봐. 긍정적이게 보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일론 머스크 정말 다양한 사업을 진행을 시키고 있잖아. 스페이스X도 있고 휴머노이드, 뭐 뉴럴링크도 있고 정말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그럼 이 기술들이 테슬라 개인 종목에 영향 줄 것이냐, 아니면 아닐 것이냐, 이것도 되게 다양하게 사람들이 생각을 한단 말이야. 오빠는 어떻게 생각해? 관련이 만약에 있으려면, 그러니까 뉴럴링크 쪽에서의 기술이 먼저 접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지. 테슬라 자체는. 그러니까 안 좋게 보는 시각은 왜 그러냐면, 이제 뭐 스페이스X가 됐든 뉴럴링크가 됐든 아니면 보링 컴퍼니가 됐든, 그거를 분할 상장을
하게 되면은 사실 직접적인 연관이 적어질 수도 있으니까 별도의 회사로 만들어 버린다면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움직임은 없고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자율주행이라는 그 항목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전기차의 충전 방식은 이미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놓은 상태고 그리고 그게 완성 단계에 조금씩 조금씩 가고 있단 말이야. 그럼 이제 여기에서 혁신을 다시 만들어낸다면 정말 자동차가 아니고 그 머스크가 최종적으로 꿈꾸는 온 디바이스 형태의 그냥 이동 장소로 보는 거지 이제. 그렇게 되려면은 인공지능이 이제 이 테슬라 자동차 자체에 심어진다. 그러면 비서 역할도 할수 있지 않겠어? 이게? 그냥 단순히 이제 이동을 뛰어넘는 거야. 자동차라는 것 자체가 이제 다른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이제 이동수단의 요소였다면 그거 자체도 이제 하나의 공간이 되는 거야. 공간이 돼서 그 공간 안에서 내가 운전을 안 해도 되니까 운전은 알아서 자율주행이 해주고 이 AI가 탑재가 돼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동하면서 그럴 수 있겠지. 오늘 주식 정보 이런 거 저런 거 찾아줘 하면은 이제 화면에 다 띄워주고 이게 업무 효율성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차원이 달라질 거 아니야, 지금하고. 그렇지. 그리고 내가 이동하면서 피로를 느낀다라는 말도 없어지겠지. 이거 자체가 그냥 하나의 공간이 돼버리는 거야. 근데 그 공간이 움직여. 동적 성능을 가지고 있어. 멋진 일이지. 그런 이제 긍정적인 회로를 나는 돌리고 있고, 그리고 그게 실제로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보고 있는 뉴럴링크에 관해서는 그렇게 거야.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그 이외의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겠다. 아직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의 얘네가 하고 있는 걸 봤을 때 비전이 좋아. 왜냐면 나사랑 협력해서 계속 이제 하고 있고, 벌써 쏘아 올린 발사체가 300개가 넘어. 그리고 실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와이파이 이렇게 공급해준다고 그런 트윗을 날릴 정도였잖아. 지금은 X가 됐지만. 그런 걸 봤을 때는 어떤 식으로 그 스페이스X의 기술을 또 테슬라에다가 탑재할지는 모르겠지만, 우주 방면으로 최고라고 할수 있는 나사에서 같이 작업을 할 정도면 이게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냐, 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냐, 또 다른 거. 그치. 근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놓고 그걸 물어본다면은 나는 직접적인 영향까지는 아닌 것 같아. 보링 컴퍼니는 영향을 줄수 있어. 내가 볼 때는. 왜냐면 보링 컴퍼니의 근본은 킹스맨에 나왔던 것처럼 그렇게 터널을 통해 가지고 초고속으로 해서 이런 캡슐 같은 이제 그런 형태의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공간을 이동시키는 거지. 근데 그거는 직접적인 연관이 될 수도 있는 게 공간을 이동시킨다면 테슬라 자체를 실어서 옮길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내면 그럼 이제 더 시간 절약이 되고 그렇지 않겠어? 그리고 이제 지하철이 만들어진 것처럼 어느 스테이션에서 내가 보링 컴퍼니가 만든 캡슐에 나의 테슬라를 탑승을 시키면 바로 이동이 영국으로 날아갈 수 가능하게. 있는 뭐 아니면은 뭐 아프리카로 갈수 있는 이런 게 된다면 멋진 일이겠지. 근데 이게 그러니까 당장 실현이 될 것이냐? 쉽진 그거는 그렇지 않다 이거야. 않지. 그러면 이제 주식의 가격으로 놓고 생각해 봤을 때 너무 지나치게 선반영을 한게 아니냐? 그래서 그 지금 꺼지는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현재 테슬라의 주식 가격이 그러니까 버블이 많이 낀 상태에서 그냥 그 거품이 조금씩 조금씩 빠져서 이후에는 완성형이 돼서 이제 미국 주식 의뢰 그렇듯이 장기 우상향을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로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 거지. 근데 지금 세계 경제가 지금 좋지가 않으니까 직원 감원 뉴스도 나오고 얘네가. 그러니까 이제 중국하고 가격 경쟁에서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 어쨌든 지금 가격을 인하를 했잖아. 근데 이걸로 인해서 또 실망을 한 주주들도 많단 말이야. 지금 이렇게 가격까지 인하를 해버린다고 하면 저가로 팔았을 때 이제 이미 이미지 하락이 있을 수 있는 밸류가 거지. 하락에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 주주 입장에서는. 근데 테슬라를 여전히 내가 주주로서 믿고 있고 그런 이유는 내가 돈을 벌게 된 그런 가장 큰 공신 중에 하나이기도 해. 그치, 2020년도. 2020년대 나는 19년, 20년대 매수를 해가지고 이제 계속 조금씩 조금씩 정리하고 사고 또 불장이어도 사고 이러면서 이익을 많이 봤으니까 그리고 한참 이제 쏠때 액면 분할하기 전에 막 1000불 넘고 그랬을 때를 기억을 해보면 여전히 그런 기회는 온다라고 봐. 근데 그만큼 못올 수도 있지. 그치. 그건 초기에 이제 기대가 과도해서 올라갔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이유를 요약을 하자면 성장성이 앞으로 내가 봤을 때 기대가 많이 돼. 이런저런 기술의 발전을 얼마든지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마스터 플랜을 머스크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머스크가 CEO로서는 어떠냐? 그런 것도 되게 많았잖아. 내가 막 이제 머스크가 이상한 짓도 하고
이런 거좀 하지 말아달라고 할 정도로. 근데 나는 그런 이제 재치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그 머리를 많이 쓰겠어, 본인 나름대로. 자서전도 좀 참고를 해보면은 하루에 그뭐 14시간씩, 16시간씩 한 가지 비춰갖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자체가 나는 혁신을 여전히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고, 지금은 뭐 그만큼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초기 열정과 이런 게 사그라졌는가, 이 사람한테. 그거를 봤을 때는 나는 그런 거 같진 않아. 여전히 이제 초기에 그런 그 자기가 세웠던 원대한 목표, 이런 거를 하나씩 해 나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자, 앞으로의 또 테슬라가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고 갈지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 또한도 계속 유심히 보는 종목 중에 하나이긴 해요. 테슬라는 좋은 주식이라고 여전히 생각해. 아, 앞으로도. 저도 사실 이게 마이너스 폭이 지금 현재는 큰 상태예요. 어떻게 보면 분할 매수로 계속 지금 목표를 정해놓고 조금씩 조금씩 사면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불안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 금액에 사실 반도 안쓴 상태예요. 어디까지 사야 되겠다라는 이제 목표가 있는데 그거에 아직 반도 안 채운 상태여서. 그래서 이 상태로 가면은 되려 괜찮겠다. 그래서 한 번에 넣는 게좀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테슬라에 대해서 남편과 대화를 나눠봤고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와, 감기 미쳤다. 저희가 온 이유는 결혼 기념일 때문에 사실 온 거예요, 저희가. 벌써 결혼한 지 5년이 넘었지, 이제. 6년 차가 돼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오늘 또 특별한 곳에서 하룻밤을 보내려고 온 것입니다. 누가 세 분이야? 먹기 전 빠르게 편집을 또 열심히. 이제 마무리하고 집으로 가봅시다. 바이바이.